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를 키우는 작지만 강한 대학. 자, 오늘도 제가 구미에 있는 한 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하늘길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랑 함께 가보시죠. 캠퍼스 나우!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술 인재의 요람. 글로벌 항공산업과 더불어 다양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인재들이 공부하는 이곳은요. 학생들을 위한 최첨단 교육 시스템은 당연한 곳이고요. 학생들의 열정이 그 어디보다 가득한 곳입니다. 구미시에 위치한 오늘의 캠퍼스. 지금 학생들이 진지하게 수업 중인 이곳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를 키워내는 소프트웨어 학부입니다. 근데 다들 공부가 재밌는지 흥미로운 표정들이죠? 이야, 여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드론도 보이고 이게 얼핏 보면 지금 컴퓨터 수업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이게 어떤 수업인가요? 이게 드론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는 수업인데 코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드론이 움직이는지 해보는 수업입니다. 이야,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네요, 그쵸? 네. 이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들인 거죠. 잘 봐둬야겠어요. 저희 소프트웨어 학부는 교육부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첨단 교육 인프라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으로서는 최고 수준으로 실습과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자동차 연구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역시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VR 기술을 이용해 체험도 하며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요. 경운대 학생들은 모두가 즐기며 공부하는 것 같죠? 여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의 번호판 그리고 모델을 인식해서 나중에 이제 범죄 도주 차량이나 각종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대학으로 유명한 경운대. 이번엔 동석 씨가 어디 갔을까요? 차세대 에너지? 뭘까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리튬 2차 전지의 형태 중 하나인 코인셀을 지금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배터리란 거예요? 네. 야, 4학년이면 곧 취업을 준비하고 계실 건데 네. 학과에 대한 비전이 어떨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배터리를 주 소재로 해가지고 되게 대기업이나 이런 배터리 제조회사 이런 데 취업할 비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무형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답게 각광받는 배터리 산업 분야 인재도 키워내고 있었는데요. 인근 지역의 관련 기업 유치도 활발해 더욱 기대가 큽니다. 저희 에너지 소재공학과는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많이 배우고요. 그 재료 기반으로 해서 요즘 많이 하는 이제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쪽으로 주안을 두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보고 하는 것까지 실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LG BCM에서 여기 구미 테크노밸리 쪽에 공장을 지금 크게 짓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 관련한 것이 경북과 대구, 특히 구미 쪽에서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이 에너지 소재공학과를 졸업한다면 그쪽과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항공전자공학과 수업 현장입니다. 항공 특성화 대학이니만큼 보잉 767 안에서 공학도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니 이게 항공기를 가진 대학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복장을 보니까 저는 사실 승무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복장이 그 복장이 아닌데 지금 뭘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항공전자공학과 학생으로서 지금 항공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생소한데 어떤 걸 배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항공기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보잉 767 조종실. 역시 살아있는 강의실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 뭐예요? 여기에는 커넥터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절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이런 수업이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네, 교수님. 네.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항공기관 또는 항공기와 지상에 있는 관제탑 있잖아요. 거기하고 통신할 때 VHF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통신하는 것에 그 궤통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럼 학생 이런 좋은 환경에서 수업하는 게 너무 좋으시겠어요. 자부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항공기가 있는 대학교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항공기에서 직접 실습을 해봄으로써 나중에 정비사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고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과 밖을 두루두루 알아야겠죠. 기체 밖에서도 생생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실제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적 있는 교수님께 참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어떤 네. 상황인가요? 아, 요건 지금 항공기 그 트랜지 체크라고 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에 항공기 착륙 장치 이 부분을 네. 지금 문제가 없는지 지금 확인하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를 좀 더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정비 단계를 좀 높이는 그래서 우리 경운대학교 학생들이 항공기 정비만큼은 그래도 최고의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동석 씨가 이번엔 어딜 가는 걸까요? 이곳은 항공기술교육원. 항공기계 정비를 배우는 곳인데 항공 엔진들이 가득합니다. 대학에 이런 시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엔진마다 지금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이건 또 어떤 엔진인가요? 예, 이거 F4라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입니다. 이 적성에는 맞으세요? 너무 잘 맞습니다. 아, 잘 맞아. 그러면 형준 학생이 생각하는 항공정비사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안전입니다. 이제 예, 정비를 할 때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비행기 정비라는 게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사명감이 정말 대단한데요. 항공정비사의 기본 자질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대형 실물 항공기를 갖춘 다양한 실습 장비와 체계적인 이론 수업과 실물 대형 항공기에서의 그 다양한 실습 수업을 통하여 이들 학생들이 항공정비사의 꿈을 가꾸는데 완벽한 교육체계를 갖춘 전문교육기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정비는 우리가 책임입니다. 파이팅! 커다란 팬이 인상적인 이곳. 이곳은 무인기공학과 실습실인데요. 바람 세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며 다양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경운대학교 무인항공기 환경제어 성능 시험동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일반적으로는 풍동이라고 불리는 시험 설비가 되겠습니다. 항공기, 드론 등의 공기 역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시험 설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산업 분야는 UAM이라고 불리는 산업 분야인데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탑승용 드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무인기공학과 학생들은 탑승용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등의 그 진로 방향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무인 이동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요. 급변하는 시대, 미래 유망 산업 분야를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날개를 활짝 펼칠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동 옆 잔디밭에선 무슨 일이죠? 드론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바로 무인기 공학과 학생들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학생, 잠시만요. 이게 전부 다 드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드론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준비된 드론은 약 270대가량 되는데요. 네. 드론으로 멋진 드론 아트 공연을 위해서 군집 드론을 위한 대형을 준비 중입니다. 드론이 270대?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드론 쇼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드론이 여러 대가 이제 한꺼번에 이륙을 해서 그 항공 교육과 관련돼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 경운대학교 그 상징인 그 항공기를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만들어서 비행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기 이제 보시면
항공기가 이제 그 이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우리 학생들이 항공기를 하늘에 이제 그 띄우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띄우는 이제 그런 영상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드디어 어둠이 찾아오고 불빛을 반짝이며 수백 대의 드론들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하늘 위로 올라간 빛은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학생들의 자부심과 열정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꿈을 향해 큰 날개를 펼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수백 개의 빛처럼 학생들의 꿈도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캠퍼스 나우가 응원합니다. 대구 경북의 생생한 캠퍼스 현장을 찾아가는 시간 캠퍼스 나우. 지난주부터요. 지역 대학 집중 탐구 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경운대학교 항공공과대학에 다녀온 차동석 씨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를 네. 누비는 남자 차동석입니다. 오,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에 드론쇼 어떠셨나요? 와, 아, 너무 멋지지 멋졌습니다. 않으셨어요? 예. 네. 저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파일럿이나 관제사, 스튜디오스 등 아무래도 그 항공 서비스에 관련된 학과였다면요. 이번에 항공공과대학은 항공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학과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학생들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동석 씨도 약간 드론처럼 네. 이렇게 높이 막 떠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업되는 느낌을 네, 맞습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경운대학교는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 분야 예, 전문 교육 기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항공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운대는 파일럿과 정비 그리고 드론 조정 등 세 가지 항공 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전문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았고요. 캠퍼스 안에는 이착륙장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항공 기술 교육원, 무인 교육 등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곳에서 항공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운대학교는요. 항공 관련된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에게 취업을 돕고 있는데요. 대형 항공사를 비롯해 항공기 제작업체, 군대,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운대학교 화면에서 봤던 우리 학생들을 네. 앞으로 우리가 공항이나 네. 비행기 탔을 때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저 그때 저 생방송 그때에서 봤어요. 저 꼭 얘기할 거예요. 한국에서 나와서 봤다고. 네. 그리고 네. 드론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죠. 화면으로 봐도 이렇게 멋진데 맞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더 얼마나 멋질까. 너무 그럼요. 이상적이었어요. 너무 멋졌는데요. 이 경운대학교에는 무인비행 교육원에서 이 드론 조종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멋진 드론쇼가 이 학생들이 기획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대단한데 앞서 영상에서 보니까 저 드론이 모두 270대의 드론이 동시에 드러내는 장관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이 밤하늘에 별을 수놓은 것처럼 아름답더라고요. 네.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네, 천호 씨는 본 적 있어요? 드론쇼? 저는 드론쇼 본 적 있어요. 생방송 그때 지금 좀 전에 봤어요. 아, 방금 보신가요? 네,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의 항공 인재로 자라날 경운대 항공공과대학의 학생들, 앞으로 저희가 또 그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